우리 지금 이 시간 구약 속으로 떠나보려고 해요. 모두 준비됐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아요. 그럼 모두 다 함께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구약 속으로 떠나가 봅시다.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구약 성경을 정리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함께 모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죄가 인간 세상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완벽했던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생겨나고 무엇보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되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노아와 가족들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해요. 이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추도록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바꾸셨어요. 이에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을 모션을 통해서 기억해 볼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창조의 모션은 큰 지구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창조, 그 다음은 타락이에요. 타락은 만들어진 지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조, 타락, 타락, 그 다음은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임한 것을 우리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홍수는 손으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홍수, 다 같이 홍수. 홍수 다음에 민족들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로 흩으셨어요. 민족들은 표현은 자, 민족들, 흩어지는 표현으로 손으로 민족들. 자, 우리가 이것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도 성인이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이 중에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그 천사를 이긴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이라는 특별한 옷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은 더욱 그를 미워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에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용서해주고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게 주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르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별을 우리 한번 잡는 표현 아브라함. 다시 한번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별줄 중에 하나를 딱 따서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삭. 다시 한번 이삭. 그 다음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것을 표현해서 야곱. 다시 한번 야곱. 그 다음으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가 입은 옷을 표현해서 요셉. 다시 한번 요셉. 자, 그 다음 애굽이에요.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간 것을 손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애굽. 다시 애굽. 우리 전체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우르. 아브라함. 별을 따고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네, 잘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70명이었던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애굽 왕은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애굽의 법대로 하면 그 아기가 죽어야 하지만 아이 엄마는 아기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눈물을 머금고 띄워 보냈어요. 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하고 애굽의 왕자로 키웠어요. 이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란 후에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모세는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두려웠지만 애굽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왕은 모세의 말을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시작으로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쳤어요. 그럼에도 애굽 왕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사는 모든 집안의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틀의 양옆과 위에 발라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 피했지만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억하여 유월절이라 부르며 지키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모션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을 표현하는 거야. 자, 속박. 그 다음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드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모세. 다시 한번 모세. 그 다음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서 한 선포.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으로는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열 재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열 가지를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의 옷깃을 짓습니다. 자, 열 재앙. 다시 한번 열 재앙. 그 다음으로는 유월절입니다. 열 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을 표현하면 됩니다. 유월절. 다시 한번 유월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속박, 그리고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다시 한번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장자까지 잃은 애굽 왕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해서 온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뻗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제사를 주시고 칠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모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해예요. 홍해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손으로 표현합니다. 홍해, 홍해. 그 다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간 장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손으로 산 모양을 표현하면 됩니다. 시내산. 다시 한번 시내산. 그 다음으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손으로 말씀을 표현하면 됩니다. 율법. 다시 율법. 그 다음으로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양손에 깍지를 끼고 텐트 모양을 만들어줘요. 성막. 성막.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오제사, 칠절기. 양손을 높이 들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오제사, 칠절기. 복습해 볼게요.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다시 한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김다빈 목사님께서 모션과 함께 구약 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이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머지 구약의 말씀을 모션을 통해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모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이제 신나는 성경탐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지파별, 가족별로 사람의 수를 세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12명이나 되는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는 높은 성과 강한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 모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듣지 못한 세대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친 후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인구조사는 우리 사람을 세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네 번 가리키면서 인구조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은 열두 정탐꾼. 따라해 볼까요? 열두 정탐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방황, 그리고 첫 번째 세대의 죽음. 죽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방황,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가서 두 번째 율법을 들은 것을 모션으로 표현하면 모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압, 그리고 두 번째 율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압, 두 번째 율법.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어요. 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 주위를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분 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크고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또한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분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머지 북쪽 성들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었어요. 열두 지파는 나누어 받은 각각의 땅에 정착하여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션이에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 그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션이에요. 여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션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할하여 정복한 모션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운데로 쭉 찌르면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리고 정복하는 것은 주먹을 쥐고 바닥을 치면서 정복.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분할, 정복. 그리고 정착하여서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을 모션으로 표현해 볼게요.
정착은 가슴 높이에서 손을 쭉 내리면서 정착. 그리고 열두 지파가 분할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서 열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정착. 열두 지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잠깐 동안 통치할 수 있는 직책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일이 400년 동안 7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400년 동안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중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 장군과 함께 야빈 왕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평안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자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당시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로 사용할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젖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사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걸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특별하게 강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살았고 그 이후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도 잘려서 힘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삼손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은 마지막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사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룻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자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룻에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왕이 있어요. 그런데 오벳이 바로 다윗왕의 할아버지예요.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그래도 룻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어요. 손바닥을 주먹으로 탁 치면서 사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머리를 넘기는 모션이에요. 드보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드보라. 그리고 다음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양털을 짜듯이, 기드온. 양털을 물에서 쭉 짜는 것처럼 기드온. 그리고 삼손은 우리 힘을 자랑하는 모션이에요. 힘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죠? 삼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삼손.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눈을 두 번 찌르시고 그리고 고개를 두 번 흔들면서 모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룻과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왕이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고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동안 3명의 왕이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세 왕이 통치한 기간은 같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각각 달랐어요.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무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큰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왕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전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많은 돈이나 높은 권력,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반심이라고 말할 거예요. 손가락을 깍지 끼면서 통일왕국. 따라해 볼까요? 통일왕국. 그리고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왕관을 만들어서 사울하고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에 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 무심.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왕이었어요. 다윗왕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였기에 전심이에요. 왕관을 만들어줘서 다윗하고 전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전심.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반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왕관을 만들어줘서 솔로몬 하고 반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반심.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켰고 결국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열왕국은 4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분열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왕국이 끝나자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V자를 만들면서 분열왕국.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분열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모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와 회개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모션으로 표현하면 아수르, 북이스라엘, 흩어지는 건 모래가 흩어지듯이, 모래를 던지듯이 흩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흩음.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유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을 모션으로 표현하여서 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 유다, 포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며 귀환한 것을 모션으로 표현할 거예요. 갔던 손을 다시 가운데로 가면서 유다, 귀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유다, 귀환. 첫 번째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다시 성벽을 세우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1차 귀환이 있었지만 아직 바사에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에는 유다 백성들을 싫어하는 아멜렉 사람 하만이 있었어요. 그는 왕을 속여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 때는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유다로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러자 죄를 짓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한을 이끈 지도자는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을 듣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의 왕을 통해 느헤미야를 돕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함께 성벽을 쌓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무사히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벽도 다시 쌓으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유다 백성들의 결심은 점점 연약해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400년 이후 이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기한 때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모션으로 표현할 거예요. 에스더 왕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에스더 왕후. 그리고 두 번째 기한 때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모션으로 표현해 볼게요. 에스라 백성. 한 번 더 해볼까요? 에스라 백성. 그리고 세 번째 기한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래서 성벽, 벽돌을 들고 있는 모션을 취해서 밑에서 위로 쭉 올리면서 느헤미야 성벽. 한번 같이 또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 성벽. 마지막 모션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400년 후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모션이에요.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모션은 침묵,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침묵, 그리스도. 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 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열두 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선지자와 알, 회개하여라, 아수르, 북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황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구약의 전체 말씀을 오션을 통해서 함께 배웠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